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 선인장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포겔젤리라고 하는 선인장이고,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자, 이름 한 번만 다시 봐요. 포젤겔리. 포젤겔리. 따라 하셨어요? 그렇죠? 포젤겔리. 이름이 어렵지만, 해보니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정말 꽃이 예뻐서,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농농농농 하잖아요. 적심을 했으니까 아래는 풍성하게 위에는 꽃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젤겔리라고 하는 아이 단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별이라유에서 뭐 바위솔 하더니 야심차게 준비한 예, 이렇게 그 다육이 초보맘님들께 강력 추천하는 묵은둥이도 있고 조금 덜 묵은 아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저도 농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우 나또 죽었어 또 죽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요? 빨간 포트가 그렇게 그래요? 아유 이 빨간 포트도 준비하셨네. 그래서 다육 이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내가, 초보맘님이다. 아우, 나는, 가면은 사장님들이 바빠서 내가 어느 게 이뻐요?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안 죽어요? 강력 추천한, 예, 제가.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나는 1번 사고 싶다. 2번 사고 싶다. 예, 딱세 가지요? 아유, 두 가지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황금 염자라고는 썼으나 염자금이죠? 염자금이죠? 아유 세상에 12,000원? 12,000원? 강추합니다. 다남다육도. 자, 그다음에 퍼플 딜라이트. 아유 야참 야가 입꽂이도 잘 되더라고요. 혹시 배송 중에 입장이 떨어졌거나 혹시 이제 목질하는 들 돼서 목대가 부러졌다 그러면 아예 안타깝지만 아유 괜찮아요. 저 입꽂이 할게요.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12,000원. 자, 그러면 예. 아, 핑클룹이요? 오, 세상에. 제가 요 하나 있고 하나는 조금 더 밥이 많아서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만. 핑클룹이 10,000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초보맘한테 이렇게 다 비싼 것만 에이, 10,000원어치 5개 포트 구매하셔도 그 중에서 몇개 건져요? 따지고 보면 자, 1번 세트입니다. 황금 염자, 퍼플 딜라이트, 핑클루비 해서 34,000원. 사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찍어요? 어머, 잠시만요. 어머, 어떻게 찍어야 좋을까? 이렇게. 아유, 됐네, 됐네. 염자금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핑클루비까지 해서 34,000원. 아유, 좋아라. 왜요? 아유, 이 정도는 쓸만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세트 가도 될까요? 네, 2번 세트 제가 조금 앉아서. 자, 2번, 얘가 3번이에요? 어머, 세상에, 2번 세트 갈게요. 자, 2번 세트. 어머, 세상에. 그쵸? 우리도 이렇게 동양 다육 중에 하나, 그, 캐시미어류라고 하죠. 아우, 얘 12,000원이요? 천천. 이렇게. 어우, 세상에. 철화죠? 캐시미어라고만 써 있었지만,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철화. 연봉이요? 10,000원? 아유, 내 얼굴만 해, 얼굴이. 아유, 세상에. 목질은 덜 됐지만, 연봉도 퍼플 딜라이트만큼이나 입꽂이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유, 다나미 그렇게 찾도, 저도 없더만 어떻게 잘 찾아왔네. 시트리나 15,000원. 어우, 세상에. 시트리나 진짜 이뻐요. 아유, 세상에. 얼굴 3개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보면, 연봉 10,000원 캐시미어, 12,000원, 시트리나 15,000원, 37,000원. 어우, 좋아요. 낱개로요? 낱개는 뒤에 잠깐 이어가는데 종류군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세트로 묶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요? 어유 좋아요? 나 좋아. 아유, 러우. 10,000원이요? 크잖아요. 어유 세상에. 소담스럽고 이쁘잖아요. 자, 러우 10,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 아까 봤지요? 그래도 한번더 봐요. 어우,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됐다. 아유, 됐다. 아유, 됐다. 자, 요렇게 목질은 덜 됐어요. 아유, 얘도 입장 혹시.
떨어지거든? 아우, 안 떨어지면 좋지만, 예, 연봉 10,000원. 입고지 해보세요. 예, 이 정도면 제가 입고지에서 1년 반 정도 키우면 이 정도 클것 같아요. 저도 연봉이나 퍼플 딜라이트는 입고지가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맘. 예, 나도 초보 시절, 지금도 초보입니다. 자, 축전이 10,000원인데,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지금 현재 얼굴이 하나에 5개밖에 얼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 하나에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 5, 15, 15개 얼굴 되죠?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 내년 이맘때겠죠? 15개 얼굴에서 3개씩만 되면 45개. 내년 이맘때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신기하죠. 얼굴 하나 톡 터지니까 그 안에 자구 뽀글이 아이들이 3개 있죠. 자, 축전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때 3번 세트. 아우, 초보맘님들한테 강추하는 세트 좋아요? 그러니까 막 몇십만 원 막, 아우. 자, 3번 세트. 러우, 연봉, 축전에서 3만 원. 괜찮죠? 안 괜찮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두 세트 하셔요? 두 세트 하셔. 아유, 왜냐면 요즘에 그 혹시 집 앞에 농장에 다녀보시면 그 다육이가 없다. 다육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왜 없어? 다육이가 농사 짓는 데서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작년 겨울에 월동을 못 했잖아요. 17도에. 그래서 월동할 수 있는 바위소를만 덜 죽었고 거의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3번 세트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트 갈까요? 이렇게 가면 언제 다 갈까? 자, 그 세트마다 수량이 여유가 있는 게 있고, 딱한 세트만 있는 게 있으니까, 나몇번 사고 싶은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세트. 좋아요. 일단 파스텔이, 어우, 세상에, 진짜 색깔이 이 정도. 저도 파스텔을 10개 정도 합시겠는데 이 색깔이 언제 됐는지 몰라요. 어우, 저 목대 봐봐요. 완전히 저희 다남다육 꿀벅지. 합식일까요, 아닐까요는 제가 분갈이 하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자, 아유, 세상에, 파스텔이 이렇게 이쁘구나. 어우, 뭐 하나만 하지. 파스텔 하나만 해도 저기 영자신문에 싸면 멋지겠구만. 자, 그 다음에 연봉 아까 봤죠? 그래도 또 봐요. 아우, 세상에, 어디 봐요. 목질 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핑클루비요? 아우, 진짜 이쁘네. 핑클루비를. 핑클루비. 아우, 자, 10,00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 4번은 또다 괜찮네. 3만 원. 사진 찍었죠? 하나, 둘, 셋, 살칵. 예, 그, 별이다육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어머, 나 4번 하고 싶은데 있지요? 이렇게. 아우, 없어요? 그러면 몇번 있어요? 그래, 아유, 자,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세트요? 아, 5번 세트 이뻐요. 뭐가 이쁘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애들 막 뭉쳐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5번 세트, 파스텔은 아까 같은가요? 예, 파스텔. 자, 파스텔은,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쁜 파스텔. 예,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연봉, 예, 연봉 가격 얼마였어요? 10,000원. 예, 연봉 가격 10,000원이었죠? 예, 빌려왔어요. 아우, 그렇게 써도. 자, 뭐 세상에, 자구가 뿡인데. 5번 받는 사람 좋겠다. 더, 저 정도 키우려면 6개월 커요. 입고지서부터 저 정도 되면 6개월 됩니다. 저 정도만 크면 금방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얘요? 자라고사 명찰이요? 어머, 이거 하나만 빌릴게요. 자, 자라고사 명찰 10,000원. 제가 자라고사 진짜 이뻐합니다. 자라고사 명찰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5번 하셔도 3만 원. 하나, 둘, 셋, 찰칵. 아, 그런데 왜 묶어놨냐고요? 세트로?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네. 아, 초보맘님들이 한 개씩 하면, 제가 초보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리고 문자로 넣으면 품절. 아유, 진짜 그때가 생각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세트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6번.
어우, 좋아요. 아까 자라고사 보셨죠? 응, 만 원. 그 다음에 빵빠레 씨요. 어머 세상에, 빵빠레 철어가 너무 이쁘네. 참. 어머 세상에, 빵빠레 철어가 쌩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포스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만, 그려. 그 다음에 수연요? 어머, 야, 너만 원이란겨? 참나. 얼굴 몇 갠디 만 원이야? 참. 강추합니다. 초보 다용맘님들, 예. 물론 뭐 빨간 포트로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올라가지요. 빨간 포트는 또 갔어요. 6번 세트 빵빠레 씨알, 예, 수연 군생 자라고사에서 35,000원 결제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세트. 아우, 7번 세트는 막 초보맘이요. 어우, 예, 링구아스 15,000원이요? 어우, 완전히 목줄 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목대가 되어 있는 거는 내가 3주면 3주, 4주면 4주 딱 물을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가 여기가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얘요, 샬롯. 어우, 2두짜리? 2두 군생? 어우, 15,000원. 어머, 세상에, 이 돈에 어떻게 산대? 어우, 매니아들 방에서도 이런 게 얼만데. 그죠? 샬롯. 예, 샬롯. 어우, 예, 자, 샬롯 15,000원. 그러면 두 개만 하면 저기 3만 원이죠? 3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이죠? 어머도, 거기서 왜안 들어가니? 참나. 이렇게. 예, 3만 원이죠? 예, 7번 세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세트 구성에, 어우, 세상에, 누가 했겠어요? 다남다육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세트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놨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낱개로 한 개씩 한 개씩 하면 우리 초보맘님들은 고민하다가 남들이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가져가면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해보자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이고 세트 구성 중에, 예, 맞아요. 많은 세트가 있기도 하고 더러는 한 개, 두개 세트 있는 것도 있어요.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포겔 젤리라고 하는, 어머 세상에, 포젤 겔리. 포젤 겔리. 제가, 아우 세상에, 저기 그 일산 서구에 있는 그 꽃, 에 거기 매니아방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쁘죠? 구매도 가능합니다. 15,000원. 자, 그리고 나는 세트 구성에 혹여 내가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안 될까요? 하시면 가능합니다. 플로라센스 10,000원. 어우, 제가 개인적으로 까라솔류, 걔도 에오늄까지요? 에오늄까지요? 어우, 이런 류를 좋아해요. 플로라센스 10,000원이요. 예, 요즘에 진짜. 그리고 혹시 나는 다른 세트 했는데, 어우, 염자 금이 하나 꼭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얘는 12,000원이요. 염자 금이에요. 염자 금. 예, 어우, 좋아요. 염자 금 12,000원이요? 어머, 염자는 원래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퍼플 딜라이트 아까 세트에 있었죠. 1번에. 어우, 그렇게 이쁜데 나는 따로 구매하고 싶다. 예, 퍼플 딜라이트. 아직은 목질은 덜 됐습니다. 그러나 얼굴 두 개, 세개 이상 군생이라고 합니다. 아우, 이뻐요. 얼마래요? 퍼플 딜라이트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자, 그다음에 화이트 콜로라타. 어머, 나는 우리가 알기에는 멕시코 자이언트 닮았죠? 16,000원. 그다음에 화이트 콜로라타. 어우, 얘 이뻐. 어머, 2만 원이 이쁘네. 어머, 내가 사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화이트 콜로라타 2만 원. 이제 낱개예요, 낱개. 낱개. 예, 요거는 이제 아마 수량이 안 됐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더스틴 로즈, 제가 얼굴 엄청 군생이 있거든요. 이만한 애들을 키웠답니다. 이렇게 군생이 만나기 어려워요. 외두짜리도 만 원이더라고요. 얼굴 하나짜리. 얼굴 세 개가 2만 원이요? 아유, 세상에. 괜찮았어요? 자, 더스틴 로즈. 더스티 로즈라고도 합니다. 영자 발음 인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돌프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군생이에요. 묶기만 해봐. 그쵸? 어우, 어머, 세상에. 그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다남이 사게. 루돌프 군생 2만 원. 자, 그리고 이 자가로즈, 저도 얼굴 외두짜리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얘요? 15,000원.
어우, 완전히 왕초보님들께 강추하는 아이들만 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도 그래요. 저도 다육이집에 가면 보통 3개, 4개, 5개 사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사요. 그런데 어쩌면 쓸만한 게 없고 그냥 다 집에 갖고, 그러니까 이뻐서 고르긴 하는데 집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쩌면 그냥 다한 개씩 있어. 그리고 다음에 또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시갑니다. 아우, 이쁘죠? 자, 루돌프 아무리 봐도 이뻐요? 군생 이런 게 얼굴 하나짜리도 10,000원씩 하더만.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 루돌, 아유, 제거 키핑당 키핑당 할때안 봤어요. 한 7부 정도 되는데 제가 11부까지 했었어요. 아이, 더 되는데 안 해, 그만해요. 자, 루돌프 군생 2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데비철아, 어우 이뻐요, 진짜 이뻐요. 16,000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어우,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반한 게 있어요. 어우, 하나밖에 없어요. 수잔아에. 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참나. 15,000원. 예, 맞아요. 어느 분이 안 사가시면 제가 다음까지 사갈게요. 자, 수잔아에. 어우, 진짜 이뻐요. 조금 큰 분에다 맛스럽게 키우고 싶습니다. 소담스럽게. 수잔아에 15,000원.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잠시. 그 뒤에 그 저거 이어갈게요. 노지에서 달달 달궈지는 아가들. 네. 네, 밖에 노지에 나왔습니다. 예, 이거 안 팔으면 안 된대요. 저기 와서 막 뭐라고 하네. 찍지 말라고. 노지에서 빨갛게 이쁘게 해서 영상에 담아 올린다고. 참, 누가요? 별이다, 여기. 어우, 레티지야. 끝내줘요. 어머, 이게 만 원이야? 참, 어우, 이렇게 이런 거는 흙을 털어가나 안 털어가나 나는 걱정이야, 배달이. 자, 레티지야, 만원 괜찮지요?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거 만 원이요? 수량이 몇 개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나. 참나. 이건 세트 아니고 낱개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세트에서 제가 이제 들고 왔어요. 핑클루비인데 한 번만 보시면 만 원하고 15,000원 차이점을 볼. 왜냐면 자꾸 어느 분들은 예, 싸네 비싸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자, 만 원짜리는 포트 자체가 작고 그쵸? 그 대신 만 원짜리는 조금 달궈졌네요. 그러니까 핑클로비도 이거 안 판다고 했구만. 조금 더 달굴라고. 그러나 포스가 더 크죠. 포트 자체도 크고. 자, 이렇게 해서 핑클로비 얘는 만 원짜리는 더는 없고, 얘는 15,000원인데 얘 아마 다음 상품으로 준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플로리데티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더만, 야, 올랐어. 플로리데티 3만 원? 근데 제가 이제 별이다육 사장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그래도 이거 큰 포트에다 내가 1년만 키워볼까나? 5만 원 넘게 8만 원짜리 만들어 볼까나?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플로리데티 이런 군생이 없어요. 얼굴 이만큼 하나짜리가 보통 5천 원 그 정도 하죠. 예, 맞습니다. 나도 알죠. 자, 그리고 얘요, 내가 그렇게 찾았어요. 언제요? 12월 달에. 그랬더만 안 보여. 어머머머머, 안 보이더만. 야가 캐롤 캐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만 원.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었는데, 예, 올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들었던 아이들은 빠져도 바로 들어요. 아우, 캐롤, 이런 캐롤이 어디서 나왔디야. 참, 재주 좋네. 별이다육 대표님도. 자, 어우, 좋죠. 핑크 캐롤 3만 원. 그 다음에 이 블루엘프, 어우, 어떻게 포장해. 블루엘프 가격은 만 원이나, 어우, 포장이 약간 고민, 걱정돼요. 걱정, 고민이. 뭐 내가 하나. 자, 지구들이요. 자, 브래들리 2만 원. 어우, 진짜 이뻐. 어우, 세상에. 어우, 이뻐요,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야외에서, 지난번에 그 진리연금 했었죠? 안 판대. 왜요? 분갈이를 했는데 조금 굳어야 배송한다고 이러면서 안 판다고. 그 진리연금만 얼마였어요? 예, 한번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달구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예, 영상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